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 착미 들어갑니다. 이번에 실황 플레이 볼 게임은 라이트, 거짓을 먹는 드래곤과 주황색의 흡혈귀라는 게임인데요. 네, 이 게임은 말이죠. 이제 이 타이틀 로고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번에 제가 실황 플레이 했던 앨리스 메어의 제작자분이 만드신 게임이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게임은 그래도 앨리스 메어보다는 플레이 타임은 좀 짧다고 하는데 뭐 어떨지 꽤나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뉴 게임 플레이 타임은 1시간인가 그쯤 된다고 하니까 아마 금방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옛날에 어떤 작은 마을에 뱀파이어 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상냥한 성격으로 인간과 사이좋게 그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 잠깐만, 살짝 창 틀어졌네. 오케이. 하지만 어느 밤의 깊은 날에 상냥한 뱀파이어는 마을 사람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그 인간의 피를 전부 빨아버린 뒤였습니다. 본능에 못 이겼나? 뭐 뱀파이어니까. 그 후 인간들을 덮친 것을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 뱀파이어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화형을 시켰다는 것 자체에서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뱀파이어라는 게 진짜 있어? 뱀파이어는 나쁜 녀석이야? 뱀파이어는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없어. 나쁜 녀석인지는 아빠는 모르겠구나. 이 뱀파이어도 자기 의지로 사람을 덮친 건 분명 아니라고 생각해. 이제 슬슬 늦은 시간이구나. 슬슬 잘까? 어째서 모두랑 같이 자면 안 되는 거야? 다 같이 자면 늑대가 온단다. 그러니까 문을 잘 잠그고 빨리 자야 된단다. 같이 자면 늑대가 온다는 게 뭔 소리지? 자, 늦게까지 일어나 있으면 잠이 안 오게 돼. 응, 안녕히 주무세요. 다 같이 자게 된다면 늑대가 온다? 그게 뭐지? 그냥 같이 모이면은 애들이 잠을 못 자니까 막 노느라 잠을 못 자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좀 거짓말을 한 건가? 저기 언제까지 걸어야 돼? 아빠 듣고 있어? 내가 묻고 있잖아. 아빠? 시끄러워 꼬맹이. 거의 다 왔으니까 종이 걸어. 꼬맹이가 아니야, 애피라고. 그리고 그렇게 부르지 마. 짜증나니까. 너무해. 그치만 아빠 항상 이름이 다르잖아. 항상 이름이 다른 아빠? 아빠 업어줘. 10만을 가져와. 그럼 업어주지. 10만. 바보. 이 둘은 어떤 사이지? 어! 순간적으로 애니메이션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 다 도착했다. 그리고 여기선 내 이름을 레오다. 그렇게 불러. 마을에 갈 때마다 이름을 바꾸는 건가? 대답. 네. 움직일 수 있네요. 이런, 뭐라고 할까, 프리 게임에서 보기 힘든 대각선 이동이 가능해. 신난다. 레오 에피나. 일단 세이브를 하고 장비 같은 건, 아 그러고 보니까 이번 게임은 살짝 RPG가 들어간 그런 게임이라고 하는데 RPG라 개인적으로 RPG는 꽤나 즐겁게 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 숨을 쉬듯이 거짓말을 한다. 이거는 무기네? 뭐 장착해둘까? 이번 작은 또 RPG 같은 게 또 있다고 하니까 옆에 뭔가 나비 같은 게 있는데 말 못 거나? 못 거나 보네. B? 버밀리온 타운이라고 적혀 있어. 해? 또 하나 알게 됐네. 어차피 금방 잊어버릴 거잖아. 버밀리온 타운? 그래서 이번엔 뭐 할 거야? 정보성이 여기 있는 것 같으니까 전 마을에 있는 정보를 팔을 거다. 정보상이구나. 그리고 이 마을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조사할 거야. 그리고 또 팔아? 그래. 그리고 넌 조용히 하고 있어라. 알겠습니다. 좋아. 일단 잘 곳을 찾아야겠군. 마을 사람을 찾아봐야겠어. 마을 사람?
마을 사람이니까 뭐 근처에 널려 있지 않을까? 잘 곳이라 여관인가? 어. 여. 어라, 당신 왜 당신이 여기 있어? 당신? 별로 상관 없잖아. 그쪽은 왜 있는 건데? 날개를 쉬게 하는 거야. 지쳤으니까. 그리고 정보 찾기. 그렇지. 이 마을의 전설에 대해 뭔가 알게 되면 나한테도 알려줘. 제대로 돈은 내라. 알고 있어. 정보를 서로 주고 사는 그런 느낌인가? 이 아이랑도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뭐 나중에 되면 나오겠지. 그냥 여기서 잘 자리를 그냥 여기서 한숨 자면 안 되나? 어차피 비어 있는데 그런 건 역시 안 되려나? 집 안을 돌아다니면서 마을 사람을 찾아보면 되는 걸까? 뭔가 여기 수상한데? 수상해? 아, 아무것도 없었어. 여기 뭔가 있길래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어! 헬로우. 어머. 할리다. 지난번에 흑발에 녹색 자켓을 입고 있었어. 아, 또 모습을 바뀌어서 알아보는데 시간 걸렸어. 음? 이 여자의 쪽이 모습을 바꾼다는 걸까? 아니면 남자의 쪽? 하지만 그 왼쪽 뺨의 상처, 그건 바뀌지 않아. 응? 어리네? 설명은 나중에 하고, 혹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아나? 아, 잘 곳을 찾는구나. 오른쪽 위에 좀 커다란 집이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한테 말해봐.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 집 사람들밖에 없어. 말하면 쉽게 빌려줄 거야. 그 정도 사람밖에 없다면 그건 마을이라고 할 수 있나? 그렇군. 고마워. 나중에 다시 오지. 바이비. 그리고 거기 어린 친구도. 가자. 귀찮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면. 귀찮은 일? 일단 오른쪽 위에 여긴가? 여기 가볼까? 아, 여기도 뭔가 있긴 한 것 같으니까 일단 세이브하고 일단은 말 걸어보자. 여! 아, 여기가 왠지 메인인 것 같다. 어라? 안녕하세요. 전 레오라고 합니다.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만. 아, 네. 뭔가요? 이 마을에는 숙박이 가능한 시설이 있습니까? 식사는 알아서 할 수 있으니 숙박만 할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만. 여행자신가요? 일단 있긴 하지만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은 지금 저와 여동생밖에 없어서요. 그건 마을이라고 할 수 있나? 여기와 도서관 이외라면 어디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벌써 여러 명이 집을 빌리고 있어서요. 그럼 아까 전에 봤던 그 집에 들어있던 아이들은 들어있던이라고 말하는 게 또 좀 그런데 뭐 집에 있던 아이들은 그런 사람들인가? 그렇지. 하얀 나무 상자가 밖에 놓여있는 집이 정리해놓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아, 거기? 오케이. 단 며칠 동안 계실 거라면 심야의 외출은 피해주세요. 어째서죠? 그건 늑대가 나타나거든요. 꽤 흉폭한 데다 사람을 공격합니다. 흡혈귀가 아니라 늑대?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도록 하죠. 네, 무슨 일이 생기면 전 거의 집에 있으니 찾아와주세요. 아, 서기가 늦었네요. 저는 키스 리그 파이어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키스 씨군요. 이름이 무척 로맨틱하시네. 여러가지로 신세를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럼 이만. 늑대래. 무서워. 아빠는 여행자도 아니고 레오도 아니고 거짓말쟁이야. 레오, 지금부터 이곳은 레오다. 알겠냐, 꼬맹이? 히잇. 아, 화내지마. 알았어, 레오. 좋아. 잘 곳도 정해졌고 바로 정보상이 있는 곳으로 갈까? 정보상이 어디 있는데? 어? 얘가 알고 보니까 정보상이라든가? 그런 걸지도? 시샤나베. 에? 거짓말. 되게 뜬금없이 이렇게. 잠깐, 스킬. 스턴건 나이프. 나이프를 던진다. 찌릿찌릿 공격. 에?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배틀이. 뭐 일단 찌릿찌릿 공격. 그리고 이쪽은 스킬이 없네. 어택. 아. 아. 스턴건 강하다. 스턴건이 꽤 세네. 일단 쓰러뜨리긴 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 앞으로는 이런 배틀하는 게 좀 많이 나오려나? 뭐 RPG는 좋아해서
그런 게 나와주면 좀 좋긴 하지만 여기서 잠을 잘 수가 있나? 지금은 못 자.. 어! 어! 귀여워. 갈까? 일단 그 도서관 같은 곳에 있었던 검은색 형태도 형태란다. 형체도 좀 신경 쓰이니까 일단 말을 걸어둘까? 이영! 독수리인가? 아! 에? 고양이 같은데 뭔가 눈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 말을 안 하는구나? 얘도 뭔가 중요하게 나올 것 같은데 말이지. 그럼 일단 위쪽에 길 같은 게 있으니까 여기로 가볼게요. 어. 이 무한히 지속되는 이 통로. 아, 통로가 아니라 이게 뭐지? 막다른 길인가? 그냥 뒷골목 같은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이제 밖으로 나가면 되나? 아닌가? 아까 전에 만났던 그 정보상 같은 애를 한 번 더 만나면 되나? 안 나가지고 일단 들려볼까? 여! 왔어요. 아, 아니네. 그렇다면 어디지? 정보상이라 일단 여기 아예 안에 집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면 뭔가 이벤트가 진행될까? 여긴 밤에도 마을 전체가 빨갛습니다. 마을 이름의 유래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이젠 안 계시지만. 이 안쪽은? 어! 뭔가 되게 널브러져 있네. 조금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다. 다양한 책이 들어있다. 잡동사니? 많은 책들이 날려 있다. 여기에서 뭔가 있는 걸까? 뭔가 종이 같은 것도 있고 토끼 인형. 에? 아, 토끼구나. 난 뭔가 돌멩이 같은 건 줄 알았더니 여기는 번쩍번쩍 조금 축축하다. 장식에 여기는 뭔가 만드는 곳인가? 어? 안 열리고 이쪽은 어! 누가 있다. 헬로. 어? 에? 말하면 안 되니까. 뭔가 아까 전에 그 키스씨랑 비슷하게 생기셨는데 동생이신가? 누나신가? 그런 쌍둥이인가? 어! 잠깐만 이거는! 아, 아니구나. 뭔가 새하얗길래 그런 순백의 뭐 무언가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었구나. 그럼 어디로 가면 되지? 갈 데가 없는데? 얘도 말 안 걸어지고. 내가 안 갔던 곳이 있던가? 어! 오! 가! 오! 배틀인가? 이번엔 진짜라고 해볼까? 진짜? 진짜라고 하면 그거구나. 뭐 배틀을 안 한다 한다 그런 건가? 작은 거짓말. 거짓말... 이런 건 뭐를 나타낸 걸까? 아이 아파. 레오의 스턴건이 엄청 강해가지고 어! 레벨업 했다. 빡! 나중엔 뭔가 거대한 보스 같은 것도 나올까? 왠지 나올 것 같기도 하단 말이지. 순백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뾰족한 나이프와 작은 마카롱을 입수했다. 엉망진창. 뾰족한 나이프와 작은 마카롱? 그렇다면 어! 쉬는 거 있다. 이걸로 체력이 회복됐네요. 장비인가? 아, 있네. 뾰족 나이프. 공격력이 10. 에피다는 과자가 이거구나. 그 장비구나. 과자로 때리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뭐 귀여워서 좋아. 아, 방은 빌렸어? 어, 그럼 바로 시작할까? 아, 얘였구나, 정보상이라는 게.
응응 그래 기다리고 있었어. 뭔가 쓸데없이 좀 헤매버린 것 같은데. 응 그럼 진짜로 있었던 거네 그 파랑새. 파랑새? 트윗!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퇴근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뭐 상관없잖아. 진짜 날개를 가져왔으니까 그거랑 정보만으로 충분해. 이건 보상. 그래서 전에 드래곤의 알을 손에 넣었다고 들었는데 진짜야? 드래곤의 알. 맞아. 그게 말이지. 이 녀석이야. 허? 아 그런 건가? 드래곤의 아이? 응? 부화한 거야, 알이. 나도 아직 원인은 찾아내지 못했어.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건가? 자기 눈앞에서 태어나자마자 있던 사람 보고? 진짜? 진짜. 어이. 히. 안 되지. 여자애한테는 상냥하게 대해줘야지. 귀여워. 이렇게. 꺄악. 그래서 이 아이는 무슨 드래곤이야? 전기? 아메바? 아메바 드래곤은 뭐야? 거짓말을 먹어. 이 녀석의 주식이 거짓말이야. 그리고 불도 조금 뿜을 수 있어. 보는 편이 빠르겠군. 거짓말을 먹는다고? 이 찌꼬마야? 에피야. 에피. 사실은 말이야. 나 이 녀석이랑 남매야. 거짓말이지. 거짓말. 오. 아. 거짓말이 이 여자아이의 힘으로 형태화 되는 건가? 오. 그 다음엔 물리공격. 물리공격 가로 열고 RPG 가로 닫고. 그럼 뭐 얘는 스턴건으로 금방 끝내니까. 아 아퍼. 후. 스턴건이 강하긴 한데 SP가 좀 많이 다네. 레벨업. 과연 이건 확실히 보는 편이 빠르겠네. 그렇죠. 이런 드래곤은 지금까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 그렇군. 너도 모르는구나. 일단 오늘은 이쯤에서 끝내지. 너무 많이 걸어 지쳤어. 오케이. 괜찮으면 그 애 비싸게 살게. 여자아이를 파는 건 좀 기분이 좀 그렇지만 이 꼬맹이 파는 게 아니야. 꼬맹이의 정보라면 팔아주지. 극성 많기는 그것보다 왜 이런 마을을 거래장소로 정한 거냐. 오른 데까지 매우 힘들고 그렇게 가치 있는 정보가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뱀파이어 전설이 사실이라면 꽤 좋은 수학이잖아. 뱀파이어 같은 건 옛날 이야기잖아. 난 드래곤의 존재가 더 옛날 이야기 같다고 생각했지만 말이야. 뭐 확실히 둘 다 좀 믿기 어렵긴 하죠. 그 아주 오래전에는 그 피를 끊겼다고 하지만 분명 있을 거라고. 근거는? 내 감. 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지고 있는 정보로 도와줄게. 물론 유료로. 그래 그럼 이만. 유료. 아 그래도 나 지금 돈 꽤 많이 있다. 3,000원 정도지만. 거짓말이 주식인 드래곤. 흥미롭네. 그렇죠? 대단한 거짓말쟁이와 드래곤의 오라를 입수했다. 에? 이것도 장비인가? 대단한 거짓말쟁이. 모르겠어. 아 공격력이 꽤나 내려가는 건 좀 그런데. 두 번째 웨폰으로 장착하면 이게 되는구나. 헤.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럼 뭐 이렇게 하고. 에피나는? 드래곤의 오라. 하하하. 이걸로 꽤나 강해졌을 터. 오케이. 드래곤은 잘 팔려? 응? 뭐 보기도 드물고 몸도 견고하니까 팔면 꽤 비싼 값에 팔리겠지. 주로 노예로 말이야. 노예? 귀찮군. 알고 싶으면 직접 조사해라. 난 조사할 게 있으니까 넌 자유롭게 놀고 있어도 돼. 아 마을 밖에 나가지 마. 그리고 이상한 곳에서 가지 마. 그리고 이건 간식. 네 간식이다. 이렇게 혼자로 냅두면 난 살짝 무서운데. 뭐 혼자 있어도 뭐 괜찮으려나? 레오가 없는 건 좀 불안한데. 배틀되거나 했을 때 뭔가 그런 이벤트 같은 게 이벤트란다. 그 스턴건을 쓸 수 없다는 게 좀 그런데. 뭐 어떻게든 되려나? 드래곤이고. 드래곤인데 어떻게든 되겠지 뭐. 여. 응? 기운 없어 보이네. 배고파. 과연? 그럼 쿠키 줄까?
받아볼까? 뭐 설마 이걸로 뭔가 데미지 입거나 그러겠어? 그럼 나랑 게임해서 이기면 줄게. 게임? 여기 공이 하나 있지? 이 공이 어느 쪽 선에 있는지 맞추면 되는 거야. 아 그런 거구나. 알았어. 간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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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어딜까? 안 보여. 뒤다! 어라 들켜버렸네. 언니 반칙이야. 하지만 너랑 늘 함께 있는 그 사람보단 낫잖아. 응. 응이라고 그렇게 크게 다투하지 마. 상처 입으니까. 솔직하네. 자 보상이야. 또 놀자. 뭔가 받았나? 어. HP 회복하는 걸 좀 받은 건 좀 기쁘다. 점점. 어 싫어. 어. 그럼 다음에는 그 여성스러운 누님한테 가볼까? 세이브하고. 안녕하세요. 어라라 혼자야? 에피는 지금 혼자야. 응. 그럼 나랑 잠깐 얘기할래? 나비가 날갯짓으로 회오리를 일으키는 얘기가 좋으려나? 아니면 꿈속의 병에 대한 이야기. 꿈속의 병에 대한 이야기? 나이트메어 증후군? 돈 내라고 할 거잖아. 그럼 됐어. 제대로 교육받았구나. 칫. 응? 아 그렇지. 심심하면 내 파트너를 불러주지 않을래? 아마 도서관에 있을 거야. 이름은 레빈. 특징은 고양이야. 아 개구나. 걔가 파트너인가 보네. 네 부탁할게. 뭐 그러면 부르러 가볼까? 레빈이라 고양이의 이분의 작품이라고 하면은 안 좋은 기억만 있습니다만. 뭐 세이브하고. 영! 저기 레빈씨인가요?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아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데 머리카락이 동그랗고 혀를 차는 여자가 찾고 있어요. 머리카락이 동그랗고 혀를 차는 여자. 아 로잘리군. 예 감사합니다. 로잘리? 그럼 실례. 이걸로 됐나? 부탁받은 거 다 했다. 다음엔 뭘 할까? 뭔가 여기서 뭔가 있는데? 뭔가 뭔가? 아 왜? 놀고 싶냐? 아 아니 혼자 놀래. 그래 아무래도 여기서 같이 놀래 하면은 이벤트가 진행될 것 같으니까. 세이브하고 조금만 더 둘러볼까? 여 누나 키스 누나. 어라 지금은 혼자신가요? 이 마을엔 딱히 놀 것도 없으니 어린아이긴 심심하겠네요. 에피는 어린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안 심심해. 그런가요? 실례했습니다. 이런. 괜찮다면 뭔가 드실래요? 전 과자 만드는 것도 좋아하니까 쿠키라도 만들어 드릴게요. 와 과자 좋아 좋아. 아 그치만 배부르진 않아. 특별한 것을 먹는 종족인가요? 응 오빠 조금만 거짓말 해주세요. 에? 오빠? 에? 응? 아닌가? 그냥 농담을 한 말인가? 거짓말. 아까까지 저는 청소를 하고 있었고 그 후에 독서를 하고 조금 전에 식사를 마쳤습니다. 아 이건? 물리공격이다! 어떤 게 거짓말일지? 어떤 걸까? 거짓말을 맞춰야 돼 이번엔? 그럼 미니게임인가? 난 순간적으로 얘가 말한 게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줄 알고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나는 아까 청소를 하고 있었다! 진짜? 잠깐만. 그 후에 독서했다! 어, 여기는? 식사를 마쳤다! 이거는 그냥 얘들 세 명 다 죽이면 안 돼? 어차피 세 명 먹는 게 더 배부를 거 아니야. 빗자루. 빗자르고 있는 걸 보니 청소는 했군. 책갈피가 꽂아져 있는 걸 보니 독서는 했어. 그렇다는 건 이쪽은 조금 축축하다. 번쩍번쩍. 여기는 딱히 별한 게 없는 걸 보니 식사는 하지 않았나? 잠깐만 그럼 세이브 한번 하고 식사를 해볼까? 당신은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들립니까? 이걸로 됐나? 맞나? 아닌가? 일단 공격! 아 파포. 아! 그래도 내 쪽이 더 강하다. 아
레벨업. 뽁. 내가 제대로 거짓. 아. 뭐라고 할까, 깨알같이 나오는 애니메이션 때문에 놀란다. 어... 이게 거짓말이 맞았나? 이건 즉, 당신은 거짓말을 먹는다는 걸까요? 응, 맞아. 응, 그런 종족이 있군요. 저희 종족도 특별한 걸 주식으로 삼았다고 합니다만 거짓말이 식사라니 놀랍네요. 저희 종족도? 오빠는 이 말에서 나간 적이 없어? 오빠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남자가 맞나? 여기로 이걸로 봐서는 여자같이 보이는데. 그렇네요, 없습니다. 차 같은 걸로는 지나갈 수 없는 길도 많고 여기까지 오는 것도 불편하지 않았나요? 불편? 아, 무척 힘들었죠? 네. 게다가 말을 비워놓은 건 불안하기도 하고. 아, 남자예요? 나 완전 여잔 줄 알고. 남자구나. 전 몸이 약하고 여동생도 아직 어리고 연약한 소녀니까요. 아, 그쪽이 여자구나. 아, 그러니까 불쌍하다. 불쌍? 있지, 세계 여기저기엔 다양한 나라와 마을이 있어. 아직 전부 다 보진 못했지만 전부 다르고 재밌어. 세계는 엄청 넓어.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이 좁은 세계로 충분해요. 하지만 재밌는 얘기를 해줘서 고마워요. 헤헤헤. 여동생이었구나, 이쪽이. 아, 이쪽이 확실히 머리가 길긴 하다. 조금만 얘기를 나누고 싶어. 좋아. 난 소녀와의 얘기라면 거절하지 않지. 레이첼? 레이첼. 난 에피야. 에피나. 에피야. 에피. 같이 있던 빨간 사람은 오빠? 아니, 레오는 아빠야. 아빠. 나한텐 이제 아빠가 없어. 오빠뿐이야. 어, 정말? 응. 어렸을 때 잠에서 깨어나 보니 쓰러져 있었는데 다음날에 없어졌어. 없어졌어? 아빠가 없어지면 외로워? 괜찮아. 오빠가 있으니까 무척 상냥해. 아, 하지만. 하지만? 한번 목을 조른 적이 있어. 슬픈 듯한 얼굴로. 에? 나도 레오한테 혼나긴 하지만 레오가 목을 조른 적은 없어.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이상한 걸까? 마을 사람들이랑 다른 종족이래. 그래서 모두 없어져 버린 거래. 마을 사람들이 떠난 게 아니라 이 가족이 전멸시킨 거 아니야? 잘 모르겠어. 그치만 싫을 땐 싫다고 말해야 돼.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으니까. 싫어? 싫어. 싫어. 한 번 더. 싫어. 잘했어. 후, 고마워. 얘기 재밌었어. 레이첼 꽤 활발하구나. 하지만 가끔씩은 밖에도 놀기도 해야 돼. 다음에 같이 놀자. 싫어. 흐흐. 거짓말이야. 또 같이 놀자. 어? 뭔가 오른쪽에 거짓말이 있지 않아? 세이브하고. 여기 거짓말이 있다는 건 방금 한 말에서 거짓말이 있었다는 건가? 싫어, 싫어. 먹어두는 편이 좋겠지? 먹어둘까? 경험치 같은 것도 일단 쌓아두면 좋을 것 같으니까. 오, 강해지고 있군요. 뻑. 여기도 뭔가 거짓말 같은 게 더 있을까? 어? 이거 가져가도 되나? 괜찮을까? 스리슬쩍. 아, 이걸로 된 건가? 전체 HP를 30 회복. 그건 확실히 좋을지도 모르겠다. 달리 거짓말은? 다른 거짓말은 없나? 없는 것 같죠? 열쇠다. 그럼 이제 슬슬. 밤도 꽤나 깊었으니까 슬슬 그러면은 레오한테 가볼까? 네, 그런 거로 일단 이번 파트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네, 라이트. 이번에는 꽤나 RPG적인 요소도 추가가 돼가지고
꽤나 플레이하면서 즐겁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어쨌든 뭐 그런 거로 아마 다음 파트나 다다음 파트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끝나지 않으려나? 일단 대강 내용으로 봐서는 좀 더 앞으로 좀 더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뭐 끝까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런 거로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합시다.